45도, 절반 45도보다도 더 작은, 네, 15도 정도 각도를 해주는 게 너무 눕지도 않고 너무 서지도 않은 적당하게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줄수 있어요. 자, 이런 그 숫자, 이 사실 얘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각도를 많이 이렇게 이 조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있는 각도들은 대부분 작업했을 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편이세요. 예. 굳이 여기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그렇게 가미되진 않아요. 예. 적당한 각도로 하죠. 그럼 적당한 각도는 얼마냐? 네, 한 15도 정도. 10도, 15도, 나, 뭐, 다 그게 그 가격이죠. 예. 값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은 더 각도를 좁혀서 더 안을 이 안, 그 옆판을 좀더 눕혀볼게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팁백에서 이 부분 줄이는 거는 이미 적용했으니까 했고.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약간의 이, 요렇게 되는 모양이, 아,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요. 예, 기본 모양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같아야겠죠. 당연히 같아. 그래야 이제 맞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턴을 뜨기 전에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좀 다르죠? 일단은 네. 이거 왜 이게 있지? 얘는 지금 하면 사실 여기 선을 그었지만 이 라인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이런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리지널? 제일 기본이 되는 U 패턴을 하면은 요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얘로 한번 다시 한번 꼬아볼게요. 유추해 볼게요. 자, 얘를 하면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가 절개치로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 여기 경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일부 15mm 정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만, 1분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 시간 많이 안 드립니다. 얘를 조금 더 길게 넣어서 이렇게 접어 뺐나요? 아닌가? 이 상황에서도 변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총량의 법칙이라고 현재 지금 도형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하면은 뭐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조금만 위치만 바꾸면 위치를 바꾸고 절개를 바꾸면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길이를 늘리거나 총량을 바꾸면 안 되고요. 이 도형상에서. 도형상에서 절개를 다시 하고 다시 이어붙인 걸 다른 쪽으로 이어붙인다. 예. 답답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절개되어 있죠, 여기. 절개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안에 보면 이어붙였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라인.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절개를 할 겁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지금 중앙 부분이 이어져 있죠. 그래서 중앙을 이렇게 똑똑 딸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있죠, 지금 요거. 분리된. 얘를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어 붙고요. 얘랑 스티칭을 하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렇지만 결국 총량은 다 똑같아요. 이 있는 도형에서 옮기기만 바꿔 옮겨요. 이렇게 이 명품사들을 보면요, 또는 뭐 역사가 있는 회사들은 보면은 패턴이 기본 패턴은 가되 조금씩 꼬우는 게 있으세요. 이거 제일 많이 꼬는데 어디? H4, 예, 에르메스사가 거기는 그냥 안 둬요.
그냥은 안 둡니다. 늘상 궁금한 거지만은 네. 뭐 이렇게 가방에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래요? 제가 늘상 궁금한 이렇게 뭐 튼튼한 뭐 이렇게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네. 그냥 네네 어, 네, 네. 그렇죠. 아, 네. 네 일단은 어 뭐 일단 꼬고보는데 근데 이제 꼬았을 때 아까처럼 기능이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뭐 그런 건 또 검증을 하겠죠. 네. 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발렉스트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인 U 패턴 우리가 많이 뭐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 더 꼬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을 꼬을 때는 패턴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뒷부분의 작업도 더 귀찮아져요. 사실은 절개를 따로 분리를 하고 예, 다시 이어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업 공수가 훨씬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따라올 땐 따라와봐. 힘들 거야. 작업은 힘들어. 이거 잘하면 또 에르메스가 또 잘하죠. 네. 발렉스트라도 역시 이탈리아의 에르메스답게 이렇게 조금 꼬았습니다. 자, 그렇게 꼬, 이제 얘는 사실 지금 넷도라고 원형만 지금 이렇게 다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여판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두 개를 다시 이어 붙이려면 그 부분 조인트 되는 부분들이 좀 영역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딸리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꼭. 그래서 넷도보다는 딸리어가 이제 더 중요한데 지금 가죽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이으려면 이렇게 영역이 더 커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어 붙이려면 이렇게 여기 무게는 이어 붙이 뭐 이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 했던 여기 부분이 이게 딸려 영역이 되세요. 딸려에서 나온 영역 두 개를 이어 붙이 여긴 사실 여기를 절개가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넷도가 있는데 넷도를 총량 법칙 이것도 뭐 제 말이에요. 총량 법칙에 의해서 약간 패턴 좀 다시 절개를 나눴고 그리고 다시 이어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딸리어까지 만들었다. 예, 예 거기까지 하면은 아주 요번에 제일 중요한 예, 여판에 대한 그 포인트를 다 지금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가 실제 이제 패턴들 떠진 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그것도 실제 패턴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떠진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게 지금 예 넷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사이즈 네, 이쪽 다음에 날개 부분 15mm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테이프로 붙였죠. 테이프로 붙인 부분이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포지션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양쪽 두 개가 여기 되어 있던 거를 이 부분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해서 옆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가오리 모양 네. 면처럼 모양이 지금 나온 거. 아 그걸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실질적으로 여기다 붙이신 거. 그렇죠 이제 아. 붙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해서 바로 이걸 보고 이렇게까지 붙일 수도 있죠. 이걸 하고 나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어프로치 하는 거는 일단 기본을 아셔야 돼요. 예. 기본을 갖고 계산해야 될 것들, 아까 기울기나 각도들을 계산해서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주는 걸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도 알고 변형도 아세요. 네. 바로 변형을 알기가, 변형을 바로 얘기를 하면 더 어렵죠, 오히려. 네, 그래서 단계 좀 나눴고요. 요런 것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꼬는 게 있다, 만약 콘스탄 스펙. 걔도 꼬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